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각자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굴 생김새와 말투, 그리고 행동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씨를 통해 인격과 인성을 알게 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사람의 깊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립구도 또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평가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속은 천길 물속과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설명하여 상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 자기의 의견을 그 마음에 얼만큼 맞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만큼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신뢰하며 지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면 사람의 본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통찰력이 부족한 내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도 있고 또는 이중성이나 간사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을 보는 아홉 가지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어렵다.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좁은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둘째,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셋째,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넷째,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다섯째,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여섯째,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일곱째,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여덟째,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아홉째,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모습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실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적인 면을 알아볼 수 있는 밝은 해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사람 보는 지혜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죠. 마음을 얻기도 어렵고요. 공자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